포교 나눔방에서 한 사역자님이 또 큐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사야 32장 4절 말씀이 마음의 터치가 되어졌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였는데 참 마음 가운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조급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무슨가 일들을 사역들을 빨리빨리 좀 되어지고 또 열매도 또 빨리빨리 좀 세워지기도 바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조급해져 있는가 아닌가,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급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오늘 영어로 자신이 보면서 또 한번 느끼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the fearful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가득하다.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오늘 조급한다, 조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오늘 담대함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묵상하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엔스를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뒷단어가 또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뒷단어가 뭡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지식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왕, 즉 본문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죠. 그 한 왕이 나셔서 오늘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면 바로 오늘 조급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조급하고 오늘 하나님 없이 오늘 급히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면 big problem,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조급함이 오늘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오늘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그 날이 올게 우리의 10년 가운데 오늘 그 한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어질 때 오늘 조급한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 오늘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오늘 아수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지만 바로 강대국 아수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강대국 아수르가 학대하고 또 속이고 너무나 힘을 남용하는 그 교만 때문에 자신이 한 나쁜 행동대로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 아마 남은 자일 수 있겠죠.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침마다 팔이 되어주고 또 환난 때에 구원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의 강구함을 오늘 드리는 내용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아수르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더 큰 황충의 떼 같은 또 메뚜기의 뛰오름과 같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에 보면 구원, 지혜, 지식의 풍성함이 있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진정한 보배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삶에 터치되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 전체가 주는 우리가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았을 때도 도구로 쓰임받는데 그때 철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그 큰 아수르, 그 강대국, 정말 그 당시에 누구도 어떻게 알 수 없었던 그 아수르도 오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그 계획의 그 순리를 따를 줄 아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터치 말씀은 저는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고 그랬고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왜냐고 하면 이 새벽에 드려지는 큐티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매일 팔이 되어주시는 그런 일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솔직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새벽에 큐티 예배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정말 많아져서 오늘 본당이 꽉 채워지기를 오늘 꿈을 꾸고 소망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나 아니면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참으로 제 마음 깊이 와닿았는데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정아, 너 숫자 목회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첫 10년에 개척 목회의 교훈을 잊었느냐? 사람을 붙여주랴? 내 일이 많아지고 내 성격에 감당 못해서 힘들걸? 태정아, 너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꼭 너같이 어떤 바람에도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백성을 붙여줄 테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잘 감당하거라. 태정아, 나 하나님과 제대로 큐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었으면 숫자 목회, 자칫 잘못하면 성장 목회를 지향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10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6개월마다 집회하면서 숫자에 많은 관심을 쏟았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교회를 시작하면서 숫자 목회가 아니라 오늘 성숙 목회, 숫자가 목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친밀감을 갖는 그런 목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잠깐 그 속에 빠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개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분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며 이 땅과 열방을 빛으로 소금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거지요. 저는 이런 적용을 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마지막 때의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혜를 구하여 응답을 사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지식의 풍성함을 위하여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6절의 기도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나의 기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너무나 잘 깨닫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폐망과 멸망과 또 큰 나라의 정말 압제 속에서라도 주님 새벽에 주님을 앙몽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을 정말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진정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가슴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